아, 미세먼지. 사실 뭐 이제는 뭐 날씨 체크하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가 어떤지 또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 이 공기질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세계 공기질 순위를 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초미세먼지 오염 농도 1위라고 합니다. 1위. 와.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진짜 좋아요? 왜 심각하다. 여기서 1위를 해?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도 안 좋고 우리 딸 있잖아. 피부 트러블가 장난 아니에요. 심각해요. 너무 맞아, 심각해요. 또 예민한 나이인데, 그쵸? 더 그러니까. 극대화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네. 혼수 예물에 김치냉장고가 들어갔는데 요새는 또 공기청정기 사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필수예요, 필수. 좋으면서도 슬프네요. 그런 거 그럴 필요가 배려의 있다는 것 필수. 자체는 슬픈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 같은 것이 실제로 피부를 통해서도 직접 침투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일종의 면역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염증 반응들이 생기는데 이런 염증 반응 물질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대기 오염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이고. 실제로 이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뽑히는 초미세먼지 권고 수준은 2005년 이후 15년 만에 강화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그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와. 미세먼지가 침투하면은 속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흔히들 아시는 색소침착, 기미, 검버섯을 유발하고요. 또 더 깊숙이 들어가서 피부의 진피층에 위치해 있는 콜라겐을 파괴해서 피부의 탄력 저하까지 유발하고 주름을 가속화시킵니다. 제일 싫은 게이 탄력 저하. 너무 맞아요. 싫은 게 나이가 들면 이제 톤도 약간 칙칙해지잖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주름 생기죠. 탄력 떨어지죠. 게다가 이제는 미세먼지까지. 미세먼지까지. 그러니까요. 얘가 이제 뭐 호흡기에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또 피부에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네요. 실제로 이웃나라 중국에서 40세에서 90세 사이에 400여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는 그 도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이마 이런 데서 검버섯 더 많이 관찰됐다고요. 실제로 또 유럽도 있어요. 70에서 80에 400명의 유럽 백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 미세먼지가 팔자주름 형상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마와 뺨의 색소 반점이 20%가 더 증가된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굉장히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빨리 해결책을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아, 미세먼지 진짜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럴 줄 몰랐네요. 사실 이게 여러분이 네. 지금 들을 소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냐면 전 세계를 이게 지금 위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오, 어디요? 뭔가 소송 잘하는 나라는 미국 아니면 프랑스인데? 미국 아니면 프랑스인데? 그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일리가 있으니까 뭔가 반박할 수 없는데. 칼은 어디 같아요, 그러면? 아, 그럼 프랑스죠, 솔직히.